네, 오늘은 잠시만요. 네, 오늘은 강건희 씨. 오늘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김건희 씨 방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상대방 이양수 최지연 선거 관계자분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첫 번째는 공소장에 김건희 씨 관련된 흔적들이 MBC 보도에 따르면 280사례가 되어 있다는데 그런 관여한 게 전혀 없다는 허위 사실 한 부분, 그리고 통정 매매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이양수 관계자 대변인의 말 역시 다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정 매매뿐만 아니라 또 시세 조정하는 일이라든가 또 대량 매각행위라든가 곳곳에 관련된 흔적들이 있는데 명백히 허위 사실을 공표한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얘기해 드렸습니다. 이 사람은 적당히 분명히가 분명하지 않는다. 그런 검사들이 있다는 거죠. 저는 국민금융 법률지원단 박형무 부단장입니다. 고맙습니다.